예. 근데 안 붙들을 때 일부러 좀 남기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너무 안 보이니까. 아니, 저 여기에다가 예. 그거 붙일 거여서. 그럼 완전히 다 닦아야 돼요, 완전히. 데칼 붙이실 거면 좀 독한 녀석 쓰려고 해야 돼. 아세톤이 정말 독하네요. 근데 화장용 아세톤 있잖아요. 네. 걔는 너무 약해갖고 걔는 안 지워져요. 제가 게으르지. 저도 그거 해봤다가 너무 안 돼갖고. 깨끗한 걸로 하세요, 깨끗한 쪽으로. 저거 뭐지? 약국에서 파는 아세톤 말씀하신 거예요, 아까 전에는? 예, 그게 1,000원짜리. 걔가 우리 저기 세척할 때 쓰는 희석용, 아니 세척용하고 거의 쌍벽이에요, 그 녀석은. 한 방에 확 지워져 버리니까. 면봉 쓰고 빼셔가지고. 넉넉하게 빼놓으세요. 이게 어쩔 땐잘 지워지는데, 어쩔 땐또안 지워져. 그럴 땐 그게 버려요, 그냥. 쓰지 말고. 아낄 나죠, 확실히. 면봉 어차피 1,000원밖에 안 하는 거야. 오케이,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. 가끔 이제 머리 네, 때문에 착색됐어. 막 이염된 애들 있잖아요. 네. 걔네들은 이걸로 닦아주거든요. 이만큼 아, 닦여갖고. 그래요? 예. 잘못 닦고 눈썹 닦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. 이마 닦다가 눈이랑 싹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. 그 데칼 붙인 애들이요. 네네. 나중에 예. 그 마감재까지 다 뿌리고 나서 네. 하려고 하면은 걔네들도 안 되는 애들도 있던데요. 잘안 떨어져요, 데칼은 원래 잘안 떨어져요. 걔는 필름이니까.